피지컬적으로는 사자와 하이에나보다 딸리지만 사냥 실력은 그들을 능가합니다. 매우 전략적인 협동 사냥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빠른 달리기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 사냥 성공률은 80%에 달한다고 합니다. 한때 아프리카 사람들로부터 가축의 적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사냥을 당했고 지금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. 활동 범위가 넓어서 지정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고 집단 생활을 하기에 전염병에도 취약합니다. 세렝게티의 2000년대까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다가 현재는 소수의 개체들이 종종 목격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